오늘은 1월 25일 한국과 카타르가 아시안컵 8강 게임을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0분. 저는 현재 대구 효모교회 청년부 수련회 둘째 날 말씀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제도 갔다 왔고요. 오늘까지 이제 이틀째인데 선생님이요. 목사쌤이라고 불리시는 송명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앞에 보시면 프로필이 있고요. 네, 지금 당장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곳으로 바꾸는 게 우리를 향한 목표라면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린 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심화해야 됩니다.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나를 이 땅에 놔두신 이유는 뭐냐니까 다른 게 있다는 거죠. 플랜 B가. 그러니까 천국은 선도의 목표기도 하지만 잘 들으세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얻으려고 막 108배하고 뭐 3,000배 이런 게 아니고 새벽기도 빠지면 청년이 세례받은 청년부 이분이 술다배하고 왈라돼 있으면 주님께서 보라보시고 약간 애매한데 전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나게 회개하고 다시 올려주시고 그런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세 사람 이런 말은 예수 믿은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똑같은 게 24시간 있고 여전히 학교 가면 중간기말고사 있고 시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혜가 안 오죠. 취업생 듣고 싶은데 그분은 늘 친구 같아요. 직장생활 할 때 난 갈구는 인간값도 안 한 상사가 있는데 저 죽여달라고 아무 기도해도 주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다르냐니까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어떤 지향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24시간 사는데 why가 달라요. why. 왜가 달라요. 또 왜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how가 달라지는 거죠. 목표가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그 예수가 주로 안 믿어요. 말은 주라고 부르는데 실제 믿는 고난을 보면 전부 다 주가 아니고 종으로 믿어요. 그 진이 아십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이가 능력이 많아요? 주인 능력이 많아요? 진이가 훨씬 많죠. 근데 누가 갑이에요? 주인이 갑이죠. 예수는 딱 이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힘에 놓고 있다가 내 힘으로 살아요. 내 양원대로 살고 내 목적대로 살아요. 하다가 살다 보면 파도처럼 감당하지 못할 우리 능력밖에를 만난다니까요. 그때 누굴 어디 비벼요? 교회 와서 비비기 시작해요. 주여 3차 하는 것처럼 냄플을 비벼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 나타나가지고 뭘 도와줄까? 에코에서 막 말한다니까요. 그때 막 말하고 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근데 문제는 진짜 그분이 주님이라면 능력 주겠지만 그 능력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주인의 서비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솔직히 딱히 놓고 말하면 대부분 나는 급할 때 능력 받아가지고 위기 넘긴 다음에 쌩까죠. 그리고 여차하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쓰려고 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면 내 힘으로 좀 이렇게 가속력이 붙어서 관성으로 갈 수 있으면 주님 안 불러요. 그러다가 또 살아다 터지면 천국이 될 수 있어? 손들고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거는 기복주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 구해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근데 기복주의로 가기 위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안 삼고 종으로 살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에 복이 그렇게 지금 복이래 그냥. 그러니까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복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복 받은 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그 은혜 이용해서 소위 성공해서 그 성공으로 더 주께 복을 돌리고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또 복을 주면 이 선순환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위기 때 복을 주면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다시 주님을 센다요. 그러다가 다시 터지면 알게 나니까 다시 회개하고 리셋해서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좀 올라가다 보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하던 또 맞고.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패턴이잖아요. 구해주면 너무 힘들면 막 회개하고 막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지가 버려놓고 막 그러다가 주님이 부상해서 봐주면 숨쉴만 하면 다시 또 우상 섬기고 또 깨면 반복인데 사상이 보면 반복되는 게 그 자체 반복되는 게 점점 더 이렇게 하강합니다. 점점 악해져요. 악해져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대비 이랬다. 청년들은 내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좀 뜨겁게 사세요. 뜨겁게 지금 눈에 힘 들고 사시고 일그러지 마세요. 정말 꼴봉시어요. 청년이 그러면 안 돼요. 또 요엘서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용을 보여주겠는데 그때 나온 말이 찬양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청년들은 비전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이상해요. 아비들은 춤을 춰요. 신경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아비란 말이 그 본래 보면 아비보다도 늙은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늙은 거 꿈꾸면 안 돼요. 늙은 거 정리해야 돼요. 마감해야 되죠. 꿈꾸지 말고 삶을 잘 정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조용하게 사라져야 돼요. 전수해주고. 근데 그 늙은이는 색깔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회색이에요. 회색. 아니면 좀 노란색에서 밝은 다섯 말고 좀 이렇게 누런색. 그러니까 김준호 이빨 같은 누런색. 그래요. 누른.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찬란하지만 마지막 빛을 한번 내고 이제 바짝 사라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꿈을 꾼다는 말은 색깔로 치면은 좀 그린이겠죠. 푸른색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심지어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늙어서 저 사람 되겠나 싶은 노인마저도 주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꾼대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상한 거죠. 네, 성명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어제하고 전반적으로 복장이 많이 달라졌네요. 전체 복들이 많네요. 네. 형제분들, 일단 남자분들, 손에 참작하신 분들에게 좀 심심한 유례의 말씀과 찬사를 드립니다. 이유 알겠습니까? 잠시 뒤에 우리 한국하고 카타르 출전하는 분들, 여러분들 이제 앉아가지고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할 겁니다, 그죠? 네. 어제 총 몇 절이었어요? 어제 4절 보는데 한 시간 반을 했잖아요, 그죠? 그냥 보면 돼요, 4절을. 오늘도 4절입니다. 오늘 4절, 거의 4절.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좀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때로 유머를 넣고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막 해서 2차 강의고 원재료는 딱 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저도 압니다. 창세기는 재밌는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너무 힘들잖아요. 레위기는 보라.